김채원이 네. 진짜 짱인 것 같아요. 감성사운드의 새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감성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감성사운드 프로듀서입니다. 피디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르세라핌 데뷔 1주년 날이에요. 오늘이요? 네. 아 오늘. 그러면 1주년 바로 전에 이게 앨범이 나온 네, 거구나. 네. 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티저만 봤어요. 약간 그 서부풍의 네. 나일로저스님께서 피처링 하셨더라고요. 네. 혹시 아세요? 어떤 분이? 기타로 되게 유명하시고. 네네. 네, 그쵸.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타를 되게 네. 좋아하니까 많이 들었는데 다프트 펑크 아시죠? 네. 갤럭키라고 희대 히트곡 아시죠? 거기 리듬이 다치신 분이. 네네네. 개인 앨범으로도 엄청 유명하시고 그래미를 수차례 받으셨어요. 미국 록앤롤 전당에 네. 명예로 들어가 계시고 마돈나, 데이비드 보이, 듀란듀란이라고 또 되게 유명한 밴드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보드 네. 씬에서 기타리스트 세션이라고 하면 그냥 제일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 그분이랑 되게 놀랐어요. 엄청난 성장을 했네요. 어, 예, 엄청난 분이. 바로 보실까요? 네, 바로 볼까요? 네네. 네. 어, 역시 화이트, 블랙 화이트. 레스라핌 시그니처죠. 네. Unforgiven. 그 Unforgiven이라고 네. 옛날에 네. 그 클린턴 이스트우드가 나왔던 되게 네. 유명한 서부극 영화가 있거든요. 아 영화 제목이 네 용서받지 못한 자라고 거기서 아~ 또 촬영해온 것 같아요. 아~ 컨셉이 확실하네. 그러네요. 이 영화 모르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영화거든요. 네. 92, 3년도 좀 나온 영화일 거예요. 그 석양의 무법자 그거를 또 샘플링 하더라고요. 아~ 서부 느낌 컨셉을 딱 가져간 것 같네요. 카우보이 모자도 그렇고 네. 어, 소. 네. 아, 안무가 소였네요. 역시나 이 컨셉들이 네. 다 약간 서부곡의 네. 카우보이 모자에 네. 거기다가 이제 르세라핌의 네. 블랙, 이 칼라 색깔을 넣어가지고 블랙 앤 화이트 네. 되게 샘플링도 보통 인트로나 막 크로스에만 넣었는데 이거는 그쵸. 벌스에도 넣고 크로스에도 넣고 시작할 때도 넣고 잘, 되게 잘 사용한 것 같아요. 컨셉에 맞게 되게 네. 잘한 것 같아요. 프리코러스 나오고 네. 어쿠스틱 기타가 이렇게 나오네요. 네. 역시나 이것도 서브 같은 이 컨셉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Unforgiven 네. 어, 보통 이건 이제 뮤비에만 네. 나오는 부분 같아요. 빌리 아일리시 뮤비 보는 것 같은데 약간? 네. 약간 느낌 있네요. 어! 안 돼! 오. 아, 아파. 보통 여기서 다시 코러스가 터지는데, 나오는데 터지는데, 그쵸? 네. 어. 어찌 보면 프리 코러스가 8마디 하고 4마디 또 나오는 느낌이네요. 어, 808이 나오네요. 네. 아, 잘 섞었다. 네. 서브 같은 그런 거랑 K-POP의 네. 808 같은 거랑. 어, 이 파트는 진짜 르세라핌 같네요. 네. 안무도 그렇고. 네. 이제 2절로 가고 칼라프라는 상이 처음 나왔네. 어. 아, 이게 약간 가사도 그렇고 네. 자꾸 날개도 뜯어내고 이 네. 뒤에 스커트도 뜯어내잖아요. 네. 이제 뭔가 이제 정규 1집이 되고서 이제 자기들만의 네. 색깔을 찾아나가는 약간 그런 아~ 것 같아요. 이게 뜯어내고서 아~ 네, 앞으로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요 이 네. 어쿠스틱 이 주법도 네. 핑거 스타일이라는 이 기타 주법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일 어택부터 시작해서 존 메이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치시는 건데 네. 역시나 이제 서부의 약간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되게 좋은 주법을 활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일렉 기타로 네. 넘어가고 아 이거 후킹하다 네 안무도 딱 어 이런 안무가 딱 르세라핌인 것 같아요. 네. 네. 안티프레자일에서도 이런 안무가 많이 나왔거든요. 어 이 기타 리프 되게 좋다. 네. 이 기타 톤도 석양의 네. 무법자의 그, 그 주제 네. 테마의 톤이랑 되게 비슷해요. 3절. 3절 코러스는 1, 2절이랑 크게 변한 거 없이 하이햇이 추가된 정도인 것 같아요. 네네. 아, 이런 안무는 네, 딱 르세라핌이죠. 네. 김채원이 네.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짱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아이돌 이렇게 많이 안 좋아했잖아요. 네.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계속 리뷰도 하고 교류하고 이게 PD님이랑 교류하고 보니까 네. 좋더라고요. 아 뒤에 이런 쿠키가 들어가 있구나. 역시나 서분 PD님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네. 컨셉을 굉장히 잘 살렸다. 아니 잘 살렸다보다는 잘 녹여냈다는 것 네. 같아요. 네. 이번에 그냥 서브 쫙 보여주고 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잘 차용해 와가지고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의 느낌 안에 잘 녹여낸 것 같아요. 네. 저도 PD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네네. 컨셉을 진짜 잘 녹여낸 것 같고 네. 따라다니는 석양인 무법자 하면 네네. 딱 생각나는 그 멜로디를 처음 시작할 때도 넣고 벌스도 넣고 막 계속 등장, 넣고, 네. 계속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디브릿지 파트가 보통은 네. 확 변하잖아요. 그쵸, 네네. 근데 이 곡은 곡의 컨셉이나 뭐 분위기 같은 걸 유지하면서 코러스를 강조해주는 듯한 네네네.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무슨 말이 할까요? 그리고 이건 또 K-POP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네. 인트로 나오고 벌스 나오고 프리코러스 나온 다음에 또 터지고 아시 이전 넘어가서 비슷하게 간 다음에 또 터지고 디브릿지 간 다음에 3절 가잖아요. 네. 이런 구성이 그냥 곡에서만 이제 다이나믹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영상도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디벨롭이 되거든요. 네. 점점 색채가 계속 추가가 되는 거 느끼셨어요? 네. 네. 검은색과 흰색이 나오다가 나중에 3절 때는 멤버 전체가 다 좀 컬러풀한 의상을 입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색깔로도 계속 이렇게 디벨롭을 줬더라고요. 샘플링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네. 구성도 그렇고 나일 로저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야심작이다? 약간 네. 이런 것 같아요. 공주 앨범 진짜 제대로 준비한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들은 수록곡들 중에 어떤 곡이 가장 좋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